잘 먹었다. 아, 내가 좀 도와줄까? 아저씨랑 엄마 가면 되니까 넌 그냥 있어. 아, 그냥 떡갈비랑 그냥 오이소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과식이랬구나. 아, 얘 근데 이거 좀 남은 거 있니? 예, 저 떡갈비 좀 남았고요. 오이소박이는 넉넉히 있어요. 어머, 그래? 그럼 좀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아는 동생이 혼자 사는데 뭘 잘 못 챙겨 먹거든. 아,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야. 내가 아는 동생이라고 했잖아. 여자야, 여자. 저는 남자분이라서 잘 못 챙겨 드시나 해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자라고 그랬잖아. 예. 저기 그것도 저 여자 동생. 할머니야. 어? 알았지? 사실 왜 괜한 얘기를 해서. 어머니 제가 싸놓을게요. 이따 가져가세요. 예. 내가 여자라고 그랬다. 알았지? 예. 희재 씨 오늘 정말 이쁘시네요. 그럼 안 되는데. 면접 이상은 신뢰감을 줘야지 이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어쩌지. 걱정 마. 이쁘기도 하고 신뢰감도 팍팍 드니까. 그래요. 이번엔 꼭 면접 붙으실 것 같아요. 아, 형님들 여기서 아직까지 노닥거리고 있으면 어쩝니까. 첫 공중파 방송 출연인데 연습실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맞춰보셔야죠. 동호아 청심환 사놨지? 아, 난 지금부터 떨려서 이거 하나 마시고 연습실 가야겠다. 자 하나씩 드십시오. 나도 주면 안 될까?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거든. 저는 무대 안 올라가니까 그럼 제 거 드세요. 너희들은 오늘 첫 공중파 무대 멋지게 해내고 희진 씨도 오늘 면접 잘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건배하고 화이팅 한번 할까? 네. 자 건배! 화이팅! 화이팅! 식사는 하셨어요? 아 그럼 제가요 점심 먼저 싸갈 테니까요 그 공원에서 만나요. 오늘 낮에는 약속이 있는데요. 저 이따 저녁에 보면 안 될까요? 아니 뭐야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어쨌든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봐요. 예예예 예,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나 좀 살려줘. 예,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여기가요. 저 여기 문화 빌딩 앞이거든요? 예? 이러다가 몇 시간 늦겠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할아버지! 요즘 보배네 치킨집 잘 되는 것 같던데 전당까지 돌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 이게 우리 일당 주는 거야? 상가 동료끼리 그런 게 어딨어. 바쁘면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난 상가 동료도 아닌데 왜 맨날 부려먹어? 이따가 된장 치킨이라도 한 마리 쏴. 야, 말 나온 김에 나 그 된장소스 만드는 비법 좀 가르쳐주라. 집에서 그 고등어 먹을 때 응용 좀 해볼게. 안 돼? 유민서, 너는 생각해보는 척도 안 하고 어떻게 단칼이 안 된대냐. 아, 상가 동료들끼리 비밀이 어딨어. 좀 가르쳐줘. 아무리 상가 동료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언니는 텔레비전 못 봤어? 유명한 음식점에서 자기네 음식비가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 니네가 무슨 유명한 음식점이야. 그냥 동네 치킨집이지. 아, 나 네가 안 해. 우리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었지. 승질머리 하고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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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 씨, 저 남자들하고 간단하게 당구 한판 치고 올게. 네. 한사삐 그 인간도 가요? 아니요. 상표 씨는 그 치킨집 청소한다고 안 가고요. 종신 씨랑 영철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가기로 했어요. 저 그럼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어머머머머, 보배 아빠 웬일이래? 진짜 마음 제대로 잡았나 보다. 집어를 걔 못 준다고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걔가 천선했어. 그 좋아하는 술을 다 끊었잖아. 문가방은 어디 갈 때 꼭 저렇게 얘기하고 가? 집에 있는 사람 걱정된다고 왜 술할 때나 들어올 때 항상 연락해. 아우, 사이좋은 인꼬부부가 따로 없네. 성경아, 식은 언제 올릴 거야? 시구 무슨. 왜? 아 시드래곤도 허락하셨겠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겠다. 이왕 합칠 거면 제대로 식 올리고 사는 게 낫지. 그래 그래. 프로포즈 받았어? 프로포즈는 무슨 애들도 아니고. 어머머. 아니 뭐 애들만 그런 거 하란 법 있어. 다른 건 몰라도 프로포즈는 제대로 받고 결혼해야 돼. 여자는 평생 그 추억으로 사는 거야. 문간방 어떤 프로포즈 할까 너무 기대된다. 응? 돈 있겠다. 본 것도 많겠다. 보통은 아닐 거야. 그지? 그러게. 우리 성경이 말년에 아주 푹 터졌네. 아, 좋겠다. 그러니까 언니 얘기 좀 해줘. 아, 됐어. 예? 네? 프로포즈 아이디어를 달라고요? 네. 성경 씨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떠오르질 않았어요. 혹시 근사한 이벤트 같은 거 알고 계심
얘기 좀 해주세요. 어이, 어이. 그런 이벤트 이런 것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수종 형이랑 그냥 현 때문에 평범한 보통 남자들만 주관한다니까. 아, 수종 형 만났을 때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해 주는 건데. 나 깜찍이라고 하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발 그런 이벤트 버려서 잘 사는 부부 부부싸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반지 하나 사서 주면 되잖아. 더 큰 이벤트 버려서 프로포즈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완판지 띠리강냉이 알지? 아, 쓸데없는 하지 말고 박사장 거 아까 당구쳐서 딴 돈으로 맥주 한 잔씩 돌려요. 박사장이 땄어? 근데 저 박사장 그건 너무 짠다는 거 아니야? 200 친다는 거 그거 순뽕 같아. 다음부터 300으로 올려. 박사장이 짠당구가 아니고 땡찰아버님이 물당구 아니에요. 200 무슨 200이야. 다음부터 50 놓고 주세요. 맨날 저까지 물리잖아요. 아니 50이라니? 나 그거 진짜 200 맞아. 자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저희 집의 명물 된장찌개 맥주 한 잔씩들 하시죠. 예. 저 말이야. 어. 앞으로 그 쓸데없는 이벤트 버리지 마. 알았지? 아 이벤트 야, 너네 맨날 남의 집에서 커피를 마셔. 니네 집 가서 타 마셔. 상가 동료끼리. 상가 동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된장 소스 만드는 법도 안 가르쳐 주면서. 내가 임신을 해갖고 비가 약해졌단 말이야. 근데 태아 생각해서 생선을 먹어야겠고. 그래서 혹시 비린내 안 날까 가르쳐 달란 거였는데 어떻게 그걸 단칼에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냐? 아이, 진짜.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난 또 뭐라고? 된장 소스 만드는 거 되게 쉬워. 그래? 집에 된장 있지? 어. 거기다가 잠깐만 전화 받고 알려줄게. 여보세요? 예. 제가 된장찌개 만든 장본인인데요? 아, 됐습니다. 아, 글쎄 가게까지 찾아오셔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니,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 아니, 우리 된장치킨을 플랜카드 하자잖아.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무슨 플랜카드를 해? 야, 그 혹시 플랜카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래, 프랜차이즈라고 그랬던 것 같아. 어머머, 야, 그 프랜차이즈 하면 완전 대박난다 그러던데. 야, 보배야, 니네 집 부자 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겠다. 그게 정말이야? 아, 그래. 야, 된장 소스가 니네 집 이렇게 세우겠어. 아, 너무 잘 됐다. 그래, 저 된장 소스 만드는 법 아까 저 된장에다 뭐 넣는다고? 그게 다야. 뭐야, 된장에다 뭐 섞는다며. 미안하지만 더 이상 말해줄 수가 없겠다. 프랜차이즈까지 하자는 마당에 소스의 비결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생선 비린내는 천주로 제거해봐. 뭐야?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저 거야. 저 저거 그냥 더 잘 나가면 나 더 모른 척할 텐데 지금 막 열받아 죽. 태교. 참. 쭈쭈쭈쭈르르 씨. 쭈쭈쭈쭈쭈. 뭐야? 우르르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읍스. 우리 루시 보내라.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니 그깟 똥강아지 얼르고 달래느라고 우르르 보고 인사를 안 한다니 그게 말이나 돼? 그깟 똥강아지라니. 우리 루시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요. 개가 뼈대가 있어봤자 개뼈다그 집안이지. 준수 엄마 어른 공격 똑바로 해.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으이씨! 아 저 할머니 왜 나만 보면 그래 진짜. 다음에도 그럼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루시 찢어. 준수야 여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은경이한테 물어봐. 너한테 물어본 걸 왜 은경이한테 물어보래? 메이저리그 선수가 초등학생 상대하는 거 봤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잖아. 잘난 척 대마왕한테 기회를 주지 말라니까. 언니, 오늘 면접 본다더니 어떻게 됐어? 얼굴 보면 모르니? 꽝이다, 꽝.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나 오늘 면접도 못 봤어. 어쩌다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119 올 때까지 그분 곁에 있다가 응급실까지 따라가는 바람에 회사에 가지도 못했어. 어머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언니 어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대. 야 속상할 텐데 그만해. 아니 언니가 지금 쓰러진 할아버지가 중요할 때냐고.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맡겨놓고 그냥 면접에 보러 갈 것이지 거기 왜 지키고 있어 오지랖넓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여보세요. 예 그런데요. 예? 아 그게 정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나 내일 면접 보러 오래.
오늘 못 본 사람은 내일 보게 해준대? 그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면접이 취소됐었대. 아, 그래서 내일로 미뤄졌대. 와, 진짜 잘 됐네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야. 역시 사람은 만보로 곱게 써야 된다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언니 일도 슬슬 풀리잖아. 야, 한부배. 너 아까는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왜 오지랖다냐고 뭐라 그러더니 이제는 착한 일을 하니까 뭐 일이 슬슬 풀린다고? 넌 어쩜 가수로 그렇게 니네 엄마를 똑 닮아가냐. 우리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너 우리 엄마 좋아? 어머, 선생님, 어쩌다 그렇게 다치셨어요? 저, 별일 아니에요. 앞을 잘 안 보고 다니다가 가로등에 부딪혔어요. 조심하고 좀 다니시죠.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 지나가던 아가씨가 그 119도 불러주고 응급실도 따라와 주어서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 요즘 저 그렇게 착한 아가씨가 있어요? 정말 그냥 너무 고맙네. 꼭 한번 불러다가 밥 좀 사야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를 못 받아놨어요. 아, 이제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런 걸 좀 잘 챙기셨어야죠. 아유, 어떤 아가씨인지 정말. 아, 준수 엄마 좀 한번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냥 좀 보고 배우라고. 아유. 준수 엄마요? 네, 우리 집 상갓집 여자 주인이 있는데요. 그냥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읍스 아웃지 테레블. 아, 그런 여자가 있어요. 아무튼요, 재수 따가리 없는 여자가 있어요. 읍스 아웃지 테레블? 아, 근데 그건 뭔가요? 아, 참. 제가 떡갈비하고요 오이 소박이 쌓았거든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이 머리 다치는 바람에 정신도 겁나 뛰었습니다.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럼요, 얼른 화장실 가서 손 씻고세요. 제가 그동안 차려놓을게요. 아, 예. 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유, 저 사스랑 그냥 저... 아이고, 저 낡아 빠진 저 신발이랑, 아유, 불쌍한 영감탱이 같으라고. 아니, 가만있어봐. 내가 누굴 이렇게 좀, 아우, 저, 누굴 지금 불쌍하다고 그래. 아유, 내 코가 석잔데. 아유. 그러니까 우리 된장치킨을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내자, 이 말씀이시죠? 예. 이 소문을 듣고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저 체인점을 낼 때 수수료와 마진은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왔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된장치킨 한 마리 가져가세요. 제가 포장해놨습니다. 그 맛있다는 된장치킨을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 예. 여기 가져가세요. 아,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연락 주십시오. 깜찍아. 왜? 내 서류가 형편없어? 완전 사기야? 아니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수수료하고 마진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겠어. 이번엔 진짜야? 우리 맨날 먼저 김치국 마시고 헛물 막혔잖아. 아니야, 이번 진짜 대박이야. 어, 우리 고생 끝났다. 깜찍아, 어떡해. 된장이 우리를 살렸네? 그래. 된장 만세! 깜찍이 만세!